저녁 오픈을 위한 준비 무대 월드투어 슈퍼 300등급의 독일 오픈 2일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1일차부터 2일차까지 남자 단식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양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고성현 엄혜연조. 하지만 첫 상대가 와타나베 히가시노조로 정해졌고 예상대로 현역 최고 수준의 팀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공격과 노련한 경기 운영은 여전히 돋보였고 중반부 이후부터 체력에 발목이 잡혔을 뿐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준 고성현 엄혜연조. 세월의 야속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김원호 정나은조는 질베르만 모자팀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예고된 승리이긴 했지만 64세 스벤나나 질베르만 선수의 노련한 스트로크와 단식 전문 선수답게 모든 곳을 커버하는 니샤 질베르만 선수의 움직임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김원호 정나은조의 다음 상대는 고성현 엄혜연조를 꺾은 와타나베 히가시노조입니다. 왕이류 황둥핑, 대차폴 삽시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꺾은 이력이 있는 김원호 정나은조.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서승재 최유종도 또한 가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라운드 말레이시아 팀을 만나게 되며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이는데요. 체력 관리를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이길 기대합니다. 남자 복식은 모두가 승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개인 자격의 김기정, 김사랑조는 배드민턴 변방국의 무명팀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승리도 승리지만 열정 배드민턴 리그를 불참했던 김사랑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팀 선수들 또한 모두가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술규, 김원호조는 하위 랭커를 만나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고 서승재, 강민혁조가 세계 5위 중국의 대표 복식조를 꺾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만나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했고 서로가 전위 후위를 가리지 않고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였던 강민혁, 서승재조의 경기력은 앞으로 행보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남자 복식 선수단 김기정, 김사랑조와 최솔규, 김원호조는 덴마크 복식조를 만나고 강민혁, 서승재조는 말레이시아의 탄키엠머, 탄유키용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팀이 출전한 여자 복식도 모두가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조를 만난 정나은, 김혜정조는 상대가 경기 도중 기권하여 기권승을 거두었고 이제 완전한 파트너로 정착하는 듯한 이소희, 백하나조는 가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소영, 공이용조는 중국의 복식조를 만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힘들게 승리한 만큼 좋은 분위기로 더욱 높은 곳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여자 복식 선수들 김소영, 공이용, 이소희, 백하나조가 무난한 상대를 만난 가운데 정나은, 김혜정조는 중국의 만만치 않은 조를 만나게 되었네요. 두 명이 출전한 여자 단식 모두가 하위 랭커를 만나 가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일본의 유망주 리코 군지 선수에게 월드클래스의 벽을 실감하게 해주었네요. 안세영 선수의 다음 상대는 숭시오윤 선수입니다. 랭킹 35위의 대만 선수입니다. 김가은 선수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랭킹은 22위로 김가은 선수보다 한 단계 낮지만 1라운드에서 랭킹 10위의 한유혜 선수를 꺾고 온 만큼 이번 대회 폼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승리 소식을 전한 독일 오픈의 1일차와 2일차, 3일차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정 참조하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